자본주의와 물질적 삶 1권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르델은 중형이자 대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엘리트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서사 역사에 주목했습니다. 더 문제지향적인 사회 및 경제 역사가 너무 오랫동안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부르델의 작품에서 혁명적인 것은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1권 제목은 경제 및 사회 조직의 가장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습니다. 부르델은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세계 인구에 대한 논의로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제1권을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숫자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와 전 세계 사람들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부르델은 모든 인류를 세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세계적인 관점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문명과 야만과 같은 사회적 분류를 다루며 세계적인 사회적 분열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공중보건은 전반적으로 주요 강조점을 받지만, 확실히 브로데리 치료 관점에는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의 중요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성의 세계이고, 그의 아내인 폴이 그의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브로데리 연구에서 인류의 그 절반인 여성을 찾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브로데리는 자본주의와 물질적 삶에서 인구를 추적하며 소비지출, 빵과 곡물, 기타, 식품, 음료, 의류와 주택의 주요 범주에 대한 장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사파로 풍부해진 이 장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단, 부유층의 음식 유행, 가난한 계층과 중산층의 가구 부족, 부유층의 점점 더 정교해지는 인테리어가 포함됩니다. 의류와 유행과 필수성에 대한 처리 범위를 광범위합니다. 이중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놀라울 정도로 종합한 것입니다. 좋은 독서 자료입니다. 자본주의와 물질적 삶에서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춘 것은 1950년대 이후 많은 연구 분야를 형성하는 관심사를 나타냅니다. 엘리트에 대한 연구에서보다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로의 이동입니다. 이것은 고고학에 들어왔고, 발굴이 궁전과 사원에서 음식, 뼈, 가난한 사람들의 거주지 또는 그 부족의 잔해로 옮겨갔습니다. 따라서 브로데리 강조점은 자본주의가 하층 계급을 희생하여 성장했다는 많은 마르크스주의 역사 관점에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브로데리는 소득 불평등을 제1권 532쪽에서 비열하면서도 아름답고 극도로 가난하면서도 매우 부유하며 확실히 명랑하고 활기찬 나폴리는 프랑스 혁명 직전에 40만, 아마도 5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네 번째로 런던, 파리, 이스탄불에 이어 마드리드와도 맞먹는 도시였습니다. 1695년 이후에 주요 돌파구는 나폴리의 두 번째만, 첫 번째는 마리넬라를 마주보고 있는 보르고 데키아하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717년, 부여된 성벽 바깥 건축 허가는 거의 전적으로 부자들에게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부자들만 혜택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구역은 식량의 무료 분배에 둘러싼 희극적인 다툼이 벌어졌던 광대한 라르고 델 카스텔로에서 성벽 바깥에서 시작되는 팔루디 평야를 마주보고 있는 그들의 영지인 메르카토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붐벼서 그들의 삶이 침범하여 거리로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빈민계층의 수는 세기 말에 적어도 1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기술했습니다. 나폴리의 빈곤에 대한 설명의 중간에 노숙자가 사회의 20%에서 25%라는 추산을 삽입했습니다. 이는 브루델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정량적 설명입니다. 그는 또한 부자들이 더 바람직한 지역에서 살수 있는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이 브루델에게서 좋아할 만한 점을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그의 글에는 사실 이념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브로델은 1400년대에서 1800년대와 현대 생활 수준을 비교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브로델은 사이먼 쿠츠네츠의 국민소득에 대한 연구에 감탄했지만 도시대 농촌 대 국가 성장률과 같은 개념에는 익숙하지 않으며 그의 연구는 빈곤 가중 성장률이 개발되기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삶에 대한 그의 논의에는 브로델은 작업하기에 편안한 이런 구성요소를 찾았을 겁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시대를 분석하는 데 기후측정법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데이터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브로델은 행동 모델을 다루는 것보다 사회적 국가적 계정을 구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2권 상업의 바퀴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돈과 도시에 장을 할애한 것은 흥미로운데, 이는 2권인 상업의 바퀴 주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브로델은 돈을 사회의 화폐화 정도와 경제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1400년대부터 1800년대 동안 도시가 증가하면서 도시 지역에서 물질적 삶을 영위하는 빈민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흥미로운 취급은 문명과 자본주의의 진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와 물질적 삶은 상당히 자립적이요. 나머지 권보다 13년 일찍 출간됐습니다. 2권 상업의 바퀴는 Wheel of Commerce는 시장에서 자본주의와 사회로 이동합니다. 브로델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제도 이념 및 사회적 규범의 발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면서 그것은 마르크스가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만이 사용한 용어라고 지적합니다. 브로델에게 자본주의는 자본의 사용뿐만 아니라 물질적 삶의 정점에 있는 자본의 위치도 포함합니다. 논의된 대로 자본주의의 확장과 세계의 체계가 필연적으로 얽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브로델의 이러한 측면입니다. 상업의 바퀴 첫 번째 장은 교환 도구로. 브로델은 여기서 교환이 발생한 시장 유형을 설명합니다. 그 뒤에 시장과 경제에 대한 장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별개일 수 있는 이유는 합치면 별개의 평균적인 책의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브로델은 주변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상품 시장과 내륙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마을, 그리고 도매 및 금융 시장을 다룹니다. 증권거래소와 거래소를 포함한 금융상품 시장과 은행과 같은 신용기관도 논의됩니다. 상인들이 초기 회의가 열렸던 브루헤의 호텔 베스 브루스에서 이름을 따온 증권거래소 브루스는 또한 후추, 면화, 차와 같은 품목에 대한 도매상품 거래를 다루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1400년대부터 1800년대에는 암스테르담과 런던에서 이런 거래소가 발전하여 거품이 발생했지만 소규모 투자자에게도 금융 중개의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브로델은 시장의 발전을 다룰 때 시장의 자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종 이처럼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그다지 체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박람회와 시장의 빈도와 밀도를 분석합니다. 그는 인도와 중국이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더 피상적으로 다릅니다. G. 윌리엄 키스너는 중국의 시장 마을과 도시를 다루었는데, 월터 크리스톨러와 아우구스트 루쇼의 육각형을 사용하여 논의합니다. 여기서 브루델은 서로 다른 규모의 시장 마을을 포함하는 육각형 크기는 인구 밀도에 반비례한다고,
2권 118쪽에서 119쪽에서 주장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를 프랑스 역사에서 다양한 임금 경계에 대한 퍼즐에 적용하는데 그는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금 밀도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꽤 괜찮은 횡란변적 시계열 적용입니다.